네, 안녕하세요. 싱글즈 독자 여러분, 배우 곽선영입니다. 싱글즈와 함께하는 온앤오프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드라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배우 버전 질문 읽어볼게요. 연매살에서 극중 이상욱과의 러브라인 장면이 많은 화제를 모았다. 촬영하면서도 이건 반응이 좋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었던 장면이 있다면, 사실 촬영하는 내내 이래도 되나?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 이런 걱정을 매 촬영마다 했기 때문에 반응이 좋다고 예상을 할 수는 없었고요. 제인이랑 상욱이의 관계가 좀 잘 드러나는 장면을 좀 생각해보면, 상욱이의 노트북을 확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상욱이가 앉아있는 의자를 휙 돌리거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당황하지 않는 상욱이, 그리고 좀 적극적인 제인이, 그 둘의 관계가 잘 드러나서 이건 또 좋아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게 제 현장 애드립이었거든요. 좀 자랑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곽선영 버전 질문입니다. 승부욕이 강한 워커홀릭으로 설명되는 천재인과 곽선영의 공통점이 있다면, 일을 좋아한다는 거? 저도 제 일을 너무 재밌어하고 천재인 역시 자신의 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면 일을 사랑하는 것. 연극 뮤지컬 관련 질문이네요. 자, 배우 버전 질문입니다. 다양한 뮤지컬과 연극에 출연하며 탄탄한 연기 내공을 쌓아왔다. 혹시 더 도전해보고 싶은 뮤지컬이나 연극 작품이 있다면? 있어요. 제가 모차르트 오페라 락이라는 프랑스 뮤지컬을 했었는데, 이게 아쉽게도 서울에서 공연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넘버도 좋고 댄서들도 너무 멋있고 뭐 무대 뭐 말할 것도 없고, 요거를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마 그때 당시 같이 참여했던 배우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곽선영 버전 질문. 그동안 출연했던 뮤지컬 속 넘버 중 곽선영이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는 넘버가 있다면? 뮤지컬 사이의 찬미 작품에서 윤심덕이 부르는 난 그런 사랑을 원해 라는 넘버가 있어요. 들어보면 자유로운 사랑을 갈구하는 조금 방탕한 여인? 그런 정도로만 보여지겠지만, 사실은 윤심덕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사연과 아픔, 모든 것들이 담긴 윤심덕 자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넘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애정합니다. 휙! 드라마 두뇌 공조. 배우 버전 질문. 극중 설소정은 사고 전후로 캐릭터의 성격이 180도 달라지는 캐릭터이다. 배우로서 연기할 때 가장 포인트로 둔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어쨌든 소정이가 원하는 대로 성격이 바뀌었고 기억 상실증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심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지내는 것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마에 못이 박혀서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머리가 안 울리는, 제일 안 울리는 발성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목소리 톤에 조금 변화를 줘봤습니다. 곽선영 버전 질문. 극중 설소정처럼 두뇌 개조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고치고 싶다라고 생각한 모습. 아마 제가 어렸을 때 뭐 한 20대 정도였다면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 바뀌기 전에 소정이처럼 많이 소극적이었고 소심했기 때문에 걱정도 많았고. 하지만 지금은 고치고 싶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허점도 많고 걱정도 하지만 때로는 또 적극적인 제 성격 좋습니다. 그래서 개조 안 할래요. 휙!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관련 질문이네요. 배우 버전 질문.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 이익수는 많은 사랑을 받은 매력적인 캐릭터였다. 곽선영에게 익수는 어떤 캐릭터인가? 의외의 사랑을 받은 캐릭터? 저는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이 저한테 올 줄은 몰랐어요. 준 오빠의 똑 닮은 여동생, 개인적인 서사가 있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익순이를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은 몰랐죠. 선영 버전 질문.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많은 이들이 인생 드라마로 꼽은 작품이다. 곽선영 인생 드라마는? 인생 드라마는 앞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영화가 있어요. 영화 소울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목표, 목적을 가지고 달리기 바쁘지만 결국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의 어떤 의미들은
가까이에 있다. 떨어지는 낙엽이나 바람이나 모든 것을 느끼고 즐겁게 살자. 볼 때마다 새로운 걸 깨닫게 되는 네, 인생 영화 소울. 드라마 구경이. 배우 버전 질문. 구경이는 선후배 배우들 간의 연기 호흡이 돋보인 작품이다. 구경이라는 작품을 마치고 난 뒤 배우 곽선영에게 생긴 변화가 있다면 있죠. 선생님들, 김혜숙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보다 훨씬 경력이 많으신 그런 선배님들과 느와르를 찍어보고 싶다? 멋지게? 그런 생각을 작품 끝나고 좀 해봤던 것 같고 팀원이 그때도 조사 B팀이 있었는데 팀원이 이렇게 구성된 그런 의리와 어떤 정의가 같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끈끈한 정으로 이루어진 팀원들이 있는 드라마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었거든요. 곽선영 버전 질문. 나재희가 구경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의 곽선영이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기계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모두 다 각자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상의하에, 합의하에 서로가 맞춰가는 거지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리모컨도 가끔 말을 안 듣더라고요.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힉! 네, 지금까지 싱글조와 함께한 온앤오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출연했던 작품들을 좀 돌아보고 또 배우로서, 곽선영으로서 또 시간을 좀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싱글조 덕분에. 고마워요. 이 인터뷰가 나갈 때쯤이면 드라마 두뇌공조가 아마 종영했을 텐데요. 그동안 많은 사랑,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많은 활동들과 싱글즈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안녕!